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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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슈팅과 저돌적인 돌파로 승점 50점을 기록하며 강원FC가 K리그 선두까지 올랐었는데요. 데뷔와 동시에 이번 시즌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 경신의 양민혁 선수. 지난달 0플레이어 상까지 받으면서 사상 최초 4연속 0플레이어 상을 수상했는데요. 7월 이달의 골 수상까지 받으면서 토트넘 합류 소식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게 됐죠. 우선 고3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006년생 올해 18살 양민혁의 퍼포먼스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올해 강원FC에 준프로로 입단한 양민혁은 시즌 두 번째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수비수의 공을 빼앗아 첫 골맛을 봤습니다.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 경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그날 워낙 긴장을 좀 했었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공을 뺏고 또 골까지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하지만 팀이 승리하지는 못했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던 첫 경기를 뒤로하고 작년과 다른 공격력과 경기력으로 최종 10위였던 지난 시즌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 초반 14경기 2승 5무 7패로 11위에 머물렀던 강원이 올해는 6승 3무 4패, 리그 4위 팀으로 변신한 겁니다. 이전 시즌 강원FC의 성적은 사실상 11등까지 내려가며 강등 위기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27경기 15승 5무 7패 1등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많은 선수가 빛을 냈기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준프로를 계약했고 데뷔와 동시에 27경기 중 8골 5도움이라는 K리그에서의 최연소 득점자 0플레이어상을 휩쓸고 있는 양민혁에게 기대가 쏠렸던 거죠. BBC는 토트넘이 윙어 양민혁 선수의 영입에 매우 근접했다고 하며 한국에서 열리는 K리그와 토트넘이 맞붙을 때쯤 이적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한국에서의 정식 보도가 나기 전이라 이에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갈까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소속 양민혁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합니다. 강원FC는 양민혁 선수가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로 EPL 구단인 토트넘과 이적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토트넘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고 2013년 이후 K리그에서 최연소 득점자인 양민혁은 이영표, 손흥민에 이어 토트넘의 세 번째 한국 선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중 최고의 이적료를 받고 넘어간다고 하네요. 시즌 강원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날카로운 슈팅과 저돌적인 돌파로 팀 성적을 이끌고 있는 양민혁. 처음부터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공놀이가 좋아 축구에 빠졌고 초등학교 4학년 유소년 클럽에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3번이나 팀을 옮기며 축구 스타일에 골격을 만들었고 재작년 강원FC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강원FC는 지난해 여름부터 성장세가 무서운 양민혁을 눈독 들였지만 부상 문제로 반년을 기다린 끝에 영입을 마쳤습니다. 현재 양민혁이 받는 월급은 100만 원. 하지만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기회는 천금 같습니다. 고3이면 원래 이렇게 데뷔하기도 쉽지 않고 경기 뛰기도 쉽지 않은데 그 적은 금액이지만 뭐 그거 금액에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적은 금액에도 뛸 수 있는 기회조차가 행복했던 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벅찬 사랑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은 더 재밌게 또 추구하시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이적 소식과 함께 모두가 기대했던 토트넘과의 경기. 이적팀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마음 졸이며 7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에 양민혁 선수가 선발 출전해 토트넘 선수들의 합격점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이에 관중들은 손흥민과 양민혁이 맞춰나갈 호흡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첫 데뷔 시즌에 K리그 탑급 윙어로 성장하고 유럽으로 이적까지 성공한 고등학생 선수. 기분 좋게 우승 후 떠나고 싶다라고 밝힌 양민혁 선수.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축구 앞날을 기대하면서 슈퍼루키 양민혁,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